영양학에서는 기초적인 영양소, 소화, 흡수 및 대사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섹션을 크게 나누어서 첫 번째는 영양소의 종류와 기능, 두 번째는 영양소의 소화와 흡수 및 대사에 대해 구분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첫 번째 영양소의 종류와 기능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물입니다. 영양소. 영양소의 정의는 생명체가 체내에 섭취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생리학적 기능을 하기 위하여 식품 속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류에는 탄수화물, 비타민, 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 등으로 되어 있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6대 영양소입니다. 영양소의 기능은 열량, 구성, 조절 영양소로 되어 있습니다. 영양소의 종류, 열량 영양소, 구성 영양소, 조절 영양소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열량 영양소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여기에 속합니다. 탄수화물은 1g당 4kcal의 열량을 내고 있습니다. 지방은 1g당 9kcal, 단백질은 1g당 4kcal의 열량을 내고 있습니다. 구성 영양소입니다. 신체의 구성 성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종류에는 단백질, 무기질, 물이 속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이나 피부 등을 구성합니다. 무기질은 골격을 구성하는 성분입니다. 물은 체액이나 혈액 등을 구성하는 주 성분이 되고 있습니다. 조절 영양소는 체내에서 생리작용을 조절하여 신진대사에 작용합니다. 무기질, 비타민, 물이 여기에 속합니다. 다음은 영양소 중 탄수화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은 탄소와 산소, 수소로 구성된 유기화합물입니다. 탄수화물의 기능은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의 분류입니다. 탄수화물은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로 하여 크게 분류합니다. 단당류는 탄수화물을 나누었을 때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더 이상 가수분해 되지 않는 탄수화물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에 희석되며 단맛이 있습니다. 종류에는 포도당, 과당, 갈락토오즈가 존재합니다. 포도당은 탄수화물의 최종 분해산물입니다. 포유동물의 혈액 속에는 0.1% 정도의 당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혈당이라고 부릅니다. 0.1% 존재하는 혈당은 포도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도당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만큼 사용되고 남아있는 것이 간에 축적됩니다. 이때의 형태는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축적이 되어집니다. 과당. 과당은 꿀과 과즙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단맛이 가장 강하게 나타납니다. 다음은 갈락토오즈입니다. 갈락토오즈는 특징이 단독으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당과 결합해서 이당의 형태인 유당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당류입니다. 두 개의 단당류가 결합하여 되어 있는 탄수화물입니다. 단맛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당, 메가당, 유당이 속해 있습니다. 우선 자당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설탕이 여기에 속합니다.
포도당과 과당이라는 형태의 단당류들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사탕수수나 사탕무에서 생성됩니다. 단맛을 비교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메가당입니다. 메가당은 포도당과 포도당 두 개의 포도당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다음은 유당입니다. 유당은 단맛이 가장 약합니다. 우리가 설탕을 100으로 보았을 때 유당은 16이라는 값으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다당입니다. 다당은 여러 개의 단당류가 결합된 탄수화물입니다. 여기에는 단맛이 없습니다. 종류에는 전분, 덱스트린, 글리코겐, 셀룰로즈, 펙틴, 한천, 알긴산, 이눌린 등이 존재합니다. 전분은 녹말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주성분은 아밀로즈와 아밀로펙틴이 1:4의 비율로 혼합되어 존재합니다. 글리코겐은 포도당이 사용되어지고 남아있을 때 동물에 축적되어진 형태를 글리코겐이라고 합니다. 셀룰로즈는 섬유소입니다. 사람의 몸에는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변비 예방과 대장암 예방에 있어서는 셀룰로즈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의 체내 기능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 공급원으로 1g당 4kcal의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흡수된 당은 98% 거의 체내에서 사용됩니다. 여분의 당은 간과 근육에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됩니다. 나머지 당은 지방으로 변환됩니다. 세 번째, 간의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된 당은 필요에 따라 포도당으로 분해하여 사용되며 간장의 보호와 해독 작용에 사용됩니다. 네 번째, 단맛과 향을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 단백질 절약 작용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단백질은 앞에서 영양소 분류를 할 때 열량 영양소와 구성 영양소로 분류되었습니다. 단백질에서도 1g당 4kcal의 칼로리가 나오지만 단백질의 주된 용도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구성 영양소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이 열량 영양소로 쓰이기 이전에 탄수화물이 칼로리를 제공함으로써 단백질이 본연의 주된 임무에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케톤증 예방이 있습니다. 탄수화물의 섭취는 하루 권장 열량의 60% 정도의 권장을 이제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람수로 따지자면 300g 정도의 양이 탄수화물의 권장량이 됩니다. 과잉으로 섭취할 시에는 비만이나 당뇨병, 동맥경화증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방, 지질이라고도 합니다. 식품 및 신체에서 발견되는 기름, 지방을 모두 일컫는 물질입니다. 성분은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다량의 에너지 공급원입니다. 세포막을 형성합니다. 신경계와 생식계의 구조, 형성 및 발달, 다양한 세포 대사의 조절로 관여합니다. 지질의 분류입니다. 단순 지질, 복합 지질, 유도 지질로 분류되는데
단순 지질은 알코올과 지방산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중성 지질과 왁스로 분류됩니다. 복합 지질은 알코올과 지방산의 결합 이외에 다른 분자를 함유합니다. 인지질, 당지질, 단백지질이 속합니다. 유도 지질은 중성 지질과 복합 지질의 가수분해 시 유도되는 지방입니다. 스테롤이 속합니다. 지질의 종류에는 콜레스테롤,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필수지방산 등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스테롤류에 속하는 지방입니다. 담즙산과 성호르몬의 주성분으로 신경 조직과 뇌와 간 조직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외선을 받으면 비타민 D3로 바뀔 수 있는 비타민 D3의 전구체입니다. 이에 반해 유도 지방에 속하는 에르고스테롤은 자외선을 받으면 비타민 D2로 바뀌어지는 전구체입니다.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은 결합의 형태에 따라 분류됩니다. 포화지방산은 탄소의 결합이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온에서는 고체이며 동물성 유지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포화지방산의 종류에는 팔미트산과 스테아르산이 있습니다. 팔미트산의 미트, 스테아르산의 스테이크를 연상하시면 좀더잘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포화지방산은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존재합니다. 상온에서는 액체이며 식물성 유지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불포화지방산의 종류에는 올레산, 리놀레산, 리놀렌산, 아라키돈산 등이 있습니다. 올레산에는 이중결합이 하나, 리놀레산은 두 개, 리놀렌산은 세 개, 아라키돈산은 네 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필수지방산, 체내에서는 합성되지 않아 음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종류에는 리놀레산, 리놀렌산, 아라키돈산. 불포화지방산에 속했던 지방산 중 이중결합이 2개, 3개, 4개인 경우 우리는 필수지방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필수지방산은 성장 또는 피부에 관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질의 기능입니다. 에너지원으로 1g당 9kcal의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의 운반과 흡수에 도움을 줍니다. 뒷부분에서 지용성 비타민이 나오고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온의 유지 및 장기 보호의 기능이 있습니다. 피하 지방은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온의 유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질의 섭취. 지질의 하루 섭취 권장량은 총 열량의 15에서 20%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과잉 섭취 시에 동맥경화 또는 비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질의 소화 흡수율은 95%입니다. 단백질의 분류. 우선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또 호르몬을 구성하는 주성분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구성은
탄소와 수소와 산소, 거기에 질소가 더해진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백질의 분류. 분류는 단순 단백질, 복합 단백질, 유도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 단백질은 단백질을 절개 절개 나누었을 때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단위인 아미노산만으로 구성된 단백질입니다. 복합 단백질은 단순 단백질에 당질, 지질, 인산, 색소 등 다른 종류의 유기물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유도 단백질은 천연 단백질이 열 또는 다른 물리적 작용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분해되어 형성된 물질입니다. 영양학적인 면에서의 단백질의 분류입니다. 완전 단백질, 부분적 불완전 단백질, 불완전 단백질로 구분됩니다. 완전 단백질은 생명 유지의 기능과 성장 발육의 기능을 모두 합니다. 필수 아미노산을 고루 갖춘 단백질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달걀, 우유, 대두가 영양학적으로 완전한 식품으로 속합니다. 달걀의 알부민, 우유의 카제인, 대두의 글리시닌을 완전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부분적 불완전 단백질은 생명 유지의 기능은 하지만 성장 발육에는 관여하지 못하는 단백질입니다. 밀과 보리가 있고 밀에는 글리아딘, 보리에는 호르데인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불완전 단백질, 생명의 유지, 성장 발육에 관여하지 못하는 단백질입니다. 옥수수에는 제인, 뼈에는 젤라틴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단백질의 체내 기능입니다. 근육이나 피부 등 몸을 구성하는 물질입니다. 면역 기능, 대사 촉진 등에 도움을 줍니다. 에너지원으로서 1g당 4kcal의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근육이나 결체 조직 등의 구성 성분입니다. 항체 형성에 따른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생깁니다. 면역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호르몬과 효소를 생성하여 체성분을 중성으로 유지합니다. 필수 아미노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체내에서는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하여야 합니다. 신체 조직의 구성과 성장 발육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수 아미노산의 종류입니다. 리신, 이소류신, 류신, 메티오닌, 페닐알라닌, 트레오닌, 트립토판, 발린. 여기까지의 8개는 성인에게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성장기의 어린아이들에게는 히스티딘과 알기닌 두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이기적인 팁을 참고하시면 필수 아미노산의 종류 또 어린이에게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다시 한번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단백질의 영향입니다. 단백질의 영향은 생물가, 흡수된 단백질의 양에 대하여 몸 안에 보유한 질소의 비율, 즉 섭취 단백질의 영양적 가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단백질 효율, 정해놓은 기간 동안 섭취한 단백질 총량에 대한 체중의 증가량을 비율로 표시한 것입니다. 완전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을 균형 있게 함유하고 있는 단백질로 우유,
화제인, 우유의 화제인, 달걀, 알부민, 대두, 글리시닌. 이것들을 우리는 완전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보족 효과. 단백질의 상호 보완 작용을 이야기합니다. 단백질의 아미노산이나 다른 단백질을 투입하여 원래의 단백질 영양가를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였던 부분적 불완전 단백질에 속하는 밀로 만들어진 빵의 경우에는 우유에 들어있는 카제인, 완전 단백질이죠. 이것을 같이 먹음으로써 보족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불완전 단백질이었던 제인의 경우도 우유와 함께 섭취함으로써 보족 효과, 상호 보완 작용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백질의 섭취 및 결핍증입니다. 단백질의 섭취량은 에너지 총 권장량의 15에서 20% 정도가 적당합니다. 성인 남자의 경우 1kg당의 체중당 1g당의 단백질의 섭취가 요구됩니다. 결핍증으로는 면역 기능의 저하, 부종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성장이 저해되고 저항력이 감퇴됩니다. 이상적인 팁에서 보시면 제한 아미노산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식품 속에 함유되어 있는 필수 아미노산 가운데 이상향, 즉 이상적인 기준보다 적은 아미노산을 제한 아미노산이라고 한다. 제한 아미노산이 두 종류 이상일 때에는 가장 적은 아미노산을 제1 제한 아미노산이라고 한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무기질. 인체의 약4% 정도를 차지하며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아 반드시 음식물로부터 공급되어야 합니다. 기능은 산성과 염기성의 평형 유지, 생리적 반응을 위한 촉매 역할, 필수적 신체 구성 성분이 됩니다. 무기물의 종류에는 칼슘, 인, 칼륨, 나트륨, 철분, 아연, 구리, 요드, 염소, 마그네슘, 코발트, 불소, 황 등이 있습니다. 칼슘은 골격 구성, 뼈에 관여하는 무기물입니다. 흥분 억제 역할도 하고 있으며 혈액 응고에 관여합니다. 인, 이것 또한 골격을 구성하는 성분입니다. 칼륨, 체액의 삼투압 작용을 조절합니다. 신경 자극을 전달하는 물질입니다. 나트륨, 혈액 및 체액의 삼투압 작용을 조절합니다. 신경의 자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의 과다 섭취 시에는 동맥경화, 고혈압, 부종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철분, 헤모글로빈의 구성 성분입니다. 조혈 작용, 피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연, 인슐린 합성에 관여합니다. 당뇨병에 관여합니다. 구리, 철분의 흡수 및 이동에 도움을 줍니다. 헤모글로빈의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조혈작용으로서 결핍 시에는 빈혈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요드, 에너지 대사에 관여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의 구성 성분입니다. 염소, 체액의 삼투압 작용을 조절합니다.
마그네슘. 탄수화물이 대사에 관여합니다. 신경 억제 기능을 합니다. 코발트. 비타민 B12의 구성 성분이 됩니다. 간접적으로 적혈구의 구성에 관여합니다. 불소. 충치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치약에서 불소가 들어있다고 광고하는 그런 치약들도 있습니다. 충치 예방의 효과입니다. 황. 체내 해독작용이 있습니다. 황은 머리카락 등 손톱 등을 구성하는 성분이 됩니다. 무기질의 하는 역할과 그다음에 무기질의 종류를 연관지어서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적인 팁에 보시면 거기에서는 무기물의 종류와 주된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뼈나 이런 골격에 관여하는 것들은 칼슘, 인, 마그네슘이 있습니다. 근육이나 신경에 관여하는 것은 황, 인이 속합니다. 조혈작용, 피를 만드는 데 관여하는 것은 철분과 구리와 코발트입니다. 빈혈로도 부족 시에는 이제 빈혈로도 관련이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의 구성 성분은 요오드입니다. 당뇨병에 관여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은 아연과 연관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삼투압에 관여하는 것은 나트륨, 염소, 칼륨이 속하고 있습니다. 비타민입니다. 조절 영양소로서 기능합니다. 보조효소, 신진대사의 촉진, 호르몬 분비 등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비타민은 크게 지용성 비타민과 수용성 비타민으로 구분합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기름과 유기용매에 잘 녹습니다.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 남는 부분은 축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섭취가 부족하였을 경우에 축적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결핍증은 서서히 일어납니다. 매일 공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수용성 비타민은 물에 녹습니다. 많은 양을 섭취하면 소모하고 남는 양이 그대로 소변을 통해 배설됩니다. 결핍 시에는 신속하게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매일 수용성 비타민은 공급이 되어져야 합니다. 지용성 비타민에는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가 있습니다. 수용성 비타민에는 비타민 B군, B1, B2, 그 이외에 비타민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물입니다. 물은 체중의 60%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기능으로는 영양소와 노폐물의 운반에 사용됩니다. 삼투압 조절 작용을 합니다. 그로 인하여 체액의 정상적인 유지를 돕습니다. 체온을 유지합니다.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내장 기관 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 성인 권장량은 1.8에서 2.5리터의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수분의 20% 정도를 손실하게 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